내일장에서 시초가 공략 어떤 종목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에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팀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진성 TEC 가져와 봤습니다. 건설 중장비 하부 주행책 관련한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고객사로는 미국 캐터필러,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미국 건설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택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3%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요 지표에서도 이제 건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제 차기 정부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설주의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 2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고환율에 따라서 마진율이 정상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의 신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서 24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관련 투자가 하반기부터 다시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건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멘텀도 있습니다. 수소 관련한 모멘텀도 있는데 연료전지 부품을 납품을 하게 되면서 사업에 대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할당 제도라든지 정부의 수소 정책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TEC 같은 경우를 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21선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미국 건설기계에 대한 시장 성장세가 나타나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의 슈팅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목표가는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TEC입니다. 어제장에서 8%까지도 낙폭을 기록했는데 오늘장은 2.9%대 상승력 보이면서 12,1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가 13,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네,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IT, 유지보수, 컨설팅 사업, 그리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웅진 시크빅과 웅진 플레이 도시를 또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죠. 웅진 에너지의 매각 이슈로 현재 이 강력한 시세 상승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웅진 에너지는 이제 EY 한영을 주관사로 해서 이 회생계획안 인가 후에 인수합병 작업을 현재 착수를 했는데 하나그룹 화학의 중간 지주사격인 이 한화솔루션이 인수를 타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제가 오늘 첫 번째 딱 대본을 넘겨드렸을 때보다 강력하게 이 장중의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눌리면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70원에서 1,990원 사이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910원 라인이 이탈이 될 때에는 손절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상승력이 나오면 최소한 2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혹여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조금 더 홀딩 관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웅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17%대 상승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27%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이 됐네요. 자, 시초가 공략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지금 2,4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